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7일 수요일인데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4% 가까이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조정 흐름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 반등 흐름은 도대체 왜 빠르게 꺾이고 있는 건지,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방향성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해수 물량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에 적용이 될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다른 유튜버들이 지금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보호해수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니까 앞으로 크게 떨어질 거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최대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앞으로 5개월은 더 지나야 본격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보호해수 물량이 현 위치에서 풀린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앞으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건 최대 주주들의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야 된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고, 지금 2대 주주인 케이스톤 파트너스 이 사모펀드의 물량 또한 앞으로 4개월은 더 지나야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박스권 내에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5만원, 박스권 하단 구간 4만원 구간, 이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갇히며 횡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2% 이상 빠지고 있고, 오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 흐름 한번 보셔도 지난 1월 2일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가량 강한 조정 흐름이 이어졌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10% 가까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너무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수급이 강하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최근 시장이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장이 강하게 빠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에르스 머티리얼즈도 단기적인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낙폭 흐름이 제한되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이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종목 자체에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현 위치에서 낙폭 흐름을 축소시키며 시장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은 낙폭 과대 위치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시장이 강하게 빠지는 위치에서도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현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박스과 하단 구간에 갇히며 시세가 횡보하며 이렇다 할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미 박스과 하단 구간 완전히 이탈하면서 상승 초기 국면까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에르스 머티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지금 단계적으로 낙폭 흐름이 이어지는 건 다른 종목들에 비해 오히려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시장의 폭락 흐름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최근 IPO 섹터 에르스 머티리얼즈와 같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강한 돌파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DS 단서의 경우에도 시장이 빠지는 위치에서 지난 고점에 비해 현 위치까지 얼마나 빠졌어요? 마이너스 50%가량 낙폭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 구간 내에서 견고한 지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빠지며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인 4만원 자리까지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 위치, 앞으로 나올 조정 위치에서도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최대한 늘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다시 조정 흐름을 보이면 이때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집을 끝내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월 12일
박스코어 하단 구간까지 강한 낙포 흐름이 이어지며 페닉셀 구간이 형성됐을 때 제가 이 박스권 구간 4만원 이하 가격에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한 만큼 장이 열리면 바로 4만원 이하 가격, 이 최저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집 끝내 들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금요일날 장 시작 전에 분명히 4만원 이하에서 매집 끝내 들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나왔지만 지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집만 잘 끝내뒀어도 현 위치에서 10% 이상의 수익은 확보됐겠죠? 근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웨이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리스 머티리얼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단계적인 조정 위치 이어지면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이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에리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에리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웨이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에르스 버트리어즈의 경우엔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다시 조정 위치가 강하게 이어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을 받으며 바로 시세를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의 4만원 자리를 고의적으로 세력들이 이탈시킨 이후에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키우고 시세를 말아 올릴지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확실한 가격 전략을 앞으로 가져가야지 에르스 버티어즈 최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에르스 버티어즈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앞으로 나올 낙폭 위치에서 벗어나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자리에선 제가 이때도 실시간으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에르스 버티어즈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거예요? 에르스 버티어즈의 경우엔 지금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4분기에 실적도 확보가 될 것이고 2차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받으며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떨어졌지만 앞으로 실적 발표 이슈와 함께 2차전지 섹터의 순환매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보되며 시세 분출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호재, 이게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에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 다가오는 4월 달에 MSCI 지수까지 노릴 수 있는데 에르스 버티어즈의 경우엔 우선 코스피 200 편입이 우선시 돼야겠죠? 그래서 에르스 버티어즈 현재 시가총액 3조 가량만 앞으로 유지해도 코스피 200까지 충분히 편입될 수 있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조 단위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술적 흐름에 의한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절대 손절할 이유가 없고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시세가 다시 이탈되면 이때 이 박스권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는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바로 말아 올리는지 이 두 가지 케이스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에르스 버티어즈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가져간 다음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에르스 버티어즈의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경우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에르스 버티어즈의 보호 횟수 물량,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횟수 물량이 아니라 최대 주주들의 보호 횟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주가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 횟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도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체크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르스 버티어즈의 고점을 유추할 수 있고 이 고점에서 정확한 매도가로 에르스 버티어즈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헤지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가격 전략이고, 이 가격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오픈해드리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LS 버티어즈 현 과대다가 보기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가시고, 앞으로 나올 강한 반등 위치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LS 버티어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버티어즈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옵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옵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옵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쓰다듬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옵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의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7의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